남쪽 바다의 끝, 전라남도 완도. 매서운 찬바람이 섬마을을 둘러싸는 겨울. 다음의 농사를 기약하는 농부와는 달리 완도의 어부는 1년 중 가장 바쁜 수확 시기를 맞이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매생이 발 걷으러 가는 거예요.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이면은 걷어 올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매생이는 바다에서 양식이 이루어지는데요. 배를 타고 5분 정도 나가면 이내 넓은 매생이 양식장이 펼쳐집니다. 3m가량의 긴 대나무로 기둥을 잡아 그 아래에서 매생이를 키우는데요. 11월 말에 수백 개의 대나무로 틀을 잡고 기른 뒤 수확이 끝나면 다시 거두어냅니다. 매생이 면허, 지금 면허 지역에 지금 다 매생이 먹었잖아요. 아, 이게 여기가 지금 매생이 밭인 거예요? 네, 매생이 면허 지역이에요. 아,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면허가, 매생이 면허가 대략 38헥타 정도 알고 있거든요. 38헥타르요? 이 매생이 양식장은 축구장 넓이의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루어졌는데요. 완도 앞바다는 일조량과 조류의 흐름이 좋아 매생이의 잡태가 없고 입자가 가늘어서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게다가 환경에 예민해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녹아버리는데요. 그만큼 매생이는 청정 해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바닷물에 살짝 잠기는 정도로 대나무 발을 펼쳐놓고 한 달간 키워낸 매생이를 걷어들이는 작업. 줄지어 설치된 대나무 발마다 검푸른 매생이가 촘촘하게 달려 있습니다. 매생이 발에 이제 매생이가 자랐으니까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지금 걷는 거예요.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45일, 50일 됐겠네요. 매생이는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깊은 맛을 내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색이 노랗게 변하면서 맛이 떨어집니다. 매일 엄동의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의 순우리말인 매생이. 지금이야 바다의 귀족으로 대접받지만 한때는 잡초신재였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영양식으로 그 가치가 드러나면서 매생이 양식이 시작됐죠. 육지에서 실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되면 매생이가 이제 씨가 돌겠다는 지점에서 깔아둬서 날이 추워지니까 추워지면 매생이들이 바닷속으로 더 들어가니까 이제 씨 붙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생이가 잘 자라는 수심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그걸 반복을 해요. 매생이 수확은 100% 수작업으로만 진행되는데요. 해조류 중 가장 입자가 가는 매생이는 파래보다 가늘고 부드러워 비단 파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 같아요, 실. 밖에 매생이가 씹을 게 없다 하잖아요. 그냥 포로로 국을 끓이면은 그냥 포로로 그냥 이렇게 마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입에 이어서 이렇게 씹고 식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촘촘하게 엮인 대나무 발마다 매생이가 빽빽하게 에워싼 것이 신기한데요. 대나무가 가벼워서 물에 잘 뜨는 데다 나무 안에 수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 매생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는 한 칸 살이요. 한 칸 살이요? 매생이 양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대기로 하면 한 40대기에서 50대기 사이겠죠. 무게는요? 무게는 한 3, 4kg? 데친 나물 등을 둥글납작하게 만든 덩이를 죄기라고 하는데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만든 발, 한 줄에서 매생이가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50주애기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허리를 숙여 매생이 발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끝없이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무거우니까 한 번에 걷으려면 해야 되니까 한 칸 살씩 걷는 게 작업하기도 편하고. 겨울 바다를 수놓은 매생이는 미술 작품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지만 정작 섬마을 사람들은 물때를 맞추기 위해 토막잠을 자며 초인적인 노동에 매달려야 하는데요. 뱃전에 가슴을 대고 엎드려 수확한다 해서 매생이 판 돈을 가슴 아픈 돈이라고도 부릅니다.
완도 고급면에만 7개의 매생이 양식장이 있는데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다들 30에서 50대 사이로 젊은 편에 속한다네요. 걷어온 매생이 발은 무게가 1톤가량 나가기 때문에 크레인을 이용해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매생이가 마르기 전에 서둘러 다음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매생이 발을 실은 트럭이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비닐하우스 안에 마련된 작업장입니다. 7명의 사람들이 걷어온 대나무 발을 펼쳐놓고 매생이를 채취하는 중인데요. 대나무를 쓱쓱 훑어서 매생이를 떼어내는 과정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다에서 있는 걸 이제 저희들이 걷어왔으니까요. 발에 붙은 매생이를 분리하는 작업이죠. 일명 홀치기라고 불리는 과정인데요. 예전엔 바다 앞에서 바로 작업을 했었지만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너 시간 동안 일하다 보면 몸이 얼어 감각이 둔해질 정도였기에 비닐하우스 작업실을 따로 만든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람이 걷는 것부터 이거 할 때까지 최종 목표가 이렇게 목표물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사람 힘이 필요하죠.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대나무에 달라붙은 매생이를 깔끔하게 떼어내려면 제법 센 악력이 필요합니다. 완도는 해마다 매생이 2,600톤을 생산하는데요. 국내 매생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생이를 대면은 수확할 때 되면 아 이제 수확 됐구나. 한 20만 고생하자, 25만 고생하자. 그런 생각을 하죠.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잠못 자고 피곤해도 뭐 1년 하는 게 아니니까. 겨울 바다에 진미롭고 비는 매생이. 최근 한국조류학회에선 매생이가 몸속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물을 안 여고 매생이 자체에서 끓이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연다 하면 소량 조금만 여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 생물 서적인 정약견의 자산어부에선 매생이로 국을 끓이면 맛이 달고 향기롭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여고백이 제일 좋아해요. 매생이는 입자가 가늘어 씹히는 식감보다는 호로록 마시듯 삼키면서 음미하는 음식입니다. 미운 사이 오면 매생이껑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김이 좀 나니까 안 뜰 것 같아서 그냥 급하게 먹다가 입안이 이제 뜨니까. 별다른 양념이 없이 되직하게 끓여낸 매생이국은 추위에 온몸을 녹여주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채취가 끝난 매생이는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이제부터가 매생이를 상품으로 만드는 본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생이 작업에서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세척장이에요. 세척물이 빠지니까 색깔도 더 청색이고 더 이쁜 색깔 나오죠. 매생이를 커다란 통 안에 넣고 물로 세척하는 과정만 네 번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매생이 특유의 초록빛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태엽강주리 정도, 요거 10분 정도.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아 이 정도 됐다 하면 떼주는 거예요. 맑은 물 나오면. 이 과정은 세척뿐만이 아니라 뭉쳐있던 매생이를 풀어주어 부드러운 식감을 한층 더 돋우는 역할도 겸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물은 바다에서 끌어올려 정수된 겁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치고 고운 초록빛을 드러낸 매생이. 물이 빠질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리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씻어가며 매생이를 풀어서 한 덩어리씩 놓는 겁니다. 곱게 결을 맞춰 놓은 매생이 덩어리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인이잖아. 네? 제인. 이거 제인 만든 거잖아요. 옛날 아랑네들 댕기 머리에 머리 뒤에 나오는 거 나오게끔 네. 짠다해서 제기라는 표현을 쓰대요. 이게. 아 제기요? 예. 옛 아낙들의 쪽진 머리를 닮았다는 매생이 죄기. 바다에서 수확하고 채취해서 죄기로 탄생하기까지 고단한 여정을 수차례 거친 뒤 얻게 된 결과물이기에 그 자태가 더욱 경이롭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어렵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렵지요. 양이 또 그 키로암 맞춰줘야 했거든요. 아. 이거 보통이 뭐 380g 아니면 400g씩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매일 반복해온 일이기에 이젠 한 손에 쥐어보기만 해도 무게를 척척 맞출 정도인데요. 25세 매생이를 처음 접하고 8년 만에 매생이 죄기의 달인이 된 거죠. 이렇게 부탁해 주고 네? 이렇게 들으면서 네?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모양이 반짝반짝 되네요. 그래야지 매생이가 반짝반짝 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매생이는 김 양식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였지만 무기질과 비타민은 물론 철분과 칼슘까지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바다의 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많이 만든다면 아침 잊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하면 한 3천? 한 3천 개요. 3천 번 이렇게 계속 움직지요. 와, 안 힘드세요? 아프지요. 힘드세요. 이 손목에서 네. 네. 그쪽에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하니까 또 찬문잖아요. 찬문 하루 종일 담그다가 뺐다니까 이 손가락이 안 좋아, 아파요. 고된 노동을 예사로 하는 바닷가 마을 사람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힘들다는 매생이 양식. 하지만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매생이국 한 그릇 먹으면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